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구로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봅시다. 자, 오늘은 논어에 나오는 명구가 되겠습니다. 군자 화의부동하고 소인 동의부라라. 자, 군자 화의부동. 군자 하면은 학문과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죠. 여기 반대되는 용어가 소인입니다. 소인. 학문과 지식과 인격이 천박한 사람, 소인배지요. 자, 군자는 학문과 덕망과 인격을 갖춘 도량이 넓은 분이죠. 화의부동하고,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화할화 어조사이. 자, 온화하되, 화합을 잘하되, 그러되, 그러나 부화내동하지 않고. 군자는 화하되 부화내동하지 않고, 너 동자는 부화내동. 자기 주태도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을 부안해동이라고 하죠. 군자는 확실한 철학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자는 온화하되 부안해동하지 않고. 소인은 군자의 반대죠. 천박한 사람. 천박한 사람은 동의불하라. 부안해동을 하되 그러되 화합하진 않는다. 남의 주대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지만은 또 화합하는 데는 방해가 되죠. 부하 내동을 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군자 화의부동하고 소인 동의불하라. 군자는 온화하되 부하 내동하지 않고, 소인배는 부하 내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